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2 기계화 여단이 키이우 호스토멜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마리우폴의 비축 식량과 식수가 고갈되었다고 합니다. 보급이 되지 않으면 수일 이내로 함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공격 없이 이들을 고사시킬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이 공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 포병과 공군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가 수호의 25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탄약고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르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노획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제58 기계화 보병 여단이 ATGM으로 러시아 장갑차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노획된 우크라이나 장비가 러시아군에 의해 재운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0산악 강습 여단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러시아 군용 장비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에 장비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광범위한 제재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추가 경제 지원에 손을 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상병들을 격려하고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를 통해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한층 나아질 전망입니다. 독일이 최대 35대의 미국 F-35 전투기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은 점차 가속될 듯합니다. 러시아가 인스타그램을 끊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세계의 고립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친의 지도자인 카디로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브아이즈에 따르면 푸틴이 약물 부작용을 통해 분노를 못 참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투약이 되면 공격적이고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